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첫 시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초 용어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차시에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본적으로 다루는 것들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자료, 정보, 지식, 지혜로 나아가는 순서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흘러가듯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자료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 단순한 값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어떤 데이터를 말하는 거고요. 이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서 특정 사용자의 니즈에 부합하게 되면 그게 정보로 바뀝니다. 어떤 처리 결과로 얻어지는 데이터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보가 집합화가 되고 이게 그룹으로 분류돼서 활용성이 좀더 강화되면 그거는 지식 체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거기에 경험이 부과되면, 개개별로 노하우죠. 경험이 부과되면 그거는 지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정보, 지식, 지혜라고 하는 네 가지 꼭지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그 자료, 즉 데이터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정보 시스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정보 시스템들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조직 및 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고, 필요시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통칭할 때, 그걸 우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보통 뭐 ERP나 경영정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일괄처리 시스템입니다. 주로 이제 통계처리나 급여나 정산, 이런 걸 처리할 때 일괄처리 시스템을 많이 쓰죠. 보통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는 배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시점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순차 처리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묶음 처리를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원 독점의 경향이 강합니다. 일괄 처리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자원을 많이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점적 경향이 강합니다. 단위 시간 기준으로 처리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도 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시스템 쪽에서는 대부분 쓰는 게 카드 결제가 대표적인 사용입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결제를 하기 위해서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으면 보통 1초, 2초 내에 승인 정보가 오죠. 그것처럼 트랜잭션이 텀을 돌아서 끝나는 것까지가 스탠바이 되는 게 실시간 처리 시스템입니다. 요구 중심으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이고, 온라인 실시간 처리 시스템 또는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빠른 처리가 주요 목적이죠. 그 다음에 처리 시간 단축이 핵심 요건인데, 사실은 이제 배치를 하는 일괄 처리 시스템보다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만큼 크리티컬한 시스템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시스템은 물리적, 지리적으로 분산하여 운용되는 시스템이고, 요즘에 대부분 시스템들은 다 분산 처리 기반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주로 빅데이터 처리는 더더욱 분산 처리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물리적이나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확장성 및 융통성,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시스템 구조가 복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리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논리적으로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데이터베이스 기초 용어 쪽을 보시면 상단에 이 용어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